오늘 아침 식사는 맑은 동태국이에요. 무 넣고 대파 좀 썰어놓고 동태국에다가 자색고구마, 귀리밥에 봄동 김치에 또 아침 일찍 또 가족들 좋아하는 고구마 전을 부쳤어요. 바삭바삭하게 기름 넉넉히 넣고 고구마전 부친 것을 뜨거운 고구마전 해서 오늘 아침 아주 달큰한 고구마 전하고 동태 맑은 탕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귀리밥. 귀리밥이 자색 고구마하고 귀리밥을 해서 아주 건강에도 좋고 귀리는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고 섬유질이 많아서 대장암이나 이런 데도 좋고 비타민 B 뭐 이런 곡류에 보리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 밭에 있는 봄동을 봄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봄김장을 엄청 샐러드처럼 슴슴하게 했더니 엄청 소비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봄동도 이제 꽃이 피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봄동을 또 많이 채취해가지고 봄동 김치를 한 통 담아놨어요. 근데 너무 봄동 김치가 맛있어가지고 잘 팔리네요. 다른 이렇게 샌드위치라든지 그런 빵을 먹을 때 같이 봄동 김치를 곁들여 먹어도 좋아요. 봄동이 건강에도 좋고 또 봄동 김치도 슴슴하게 소금 약간만 뿌리고 젓갈로 까나리아 액젓 가지고 이렇게 담아서 짜지 않고 빵에 같이 끼워 먹어도 좋고 샌드위치에다 같이 곁들여서 먹어도 좋고 치즈빵에 먹어도 좋고 또 밥에 이렇게 맑은 국에 말아서 이렇게 이 봄동 김치에다 먹어도 참 좋은 그런 건강에 좋은 식사가 됐습니다.